물론 이제 휴직 기간을 계속 유지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죠. 네, 많은 직장인들이 분들이 이제 아, 내가 나가서 내 이 광야에서 내가 이 하다 혹시 망하면 어떡할까 막 그런 상황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한번 해보라는 분들이 다들 그 말씀하세요. 일단 작게라도 시작을 해라. 처음에 출발이 시작이 그랬죠. 뭔가 남의 얘기를 듣고 자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스타트 하겠어요. 그동안에 이제 살아오신 그 습관들이 배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뭔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작업을 한 거죠. 나는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다. 아, 정말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 시작하는 게 우리 모두의 꿈인데 그런 분들만 약 40여 분을 만나서 그분들의 비밀을 캐내고 그리고 그걸 글로 잘 정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은 박유연 저자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기 나는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 시작했다를 쓴 박유연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좀 반갑습니다. 출신이셨는데 예, 예. 지금 현재는 스타트업 대표세요. 네. 비비드 콘텐츠? 예, 예, 예. 비비드 콘텐츠. 여기는 어떤 회사예요? 아, 예. 저희는 그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그분들과 마케팅을 같이 하고 나중에 제휴를 해서 제품 제조까지 연결해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회사 내의 네. 벤처 창업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그게 가능하고. 아, 예. 사실 사회벤처 잘 아시겠지만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면 팀 조직을 일단 꾸려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분사를 시켜서 그다음 이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너희 그 회사가 이제 우리가 너 하는 거 다 지원해줄게.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저희가 몇 번 시도를 저희 회사도 해왔었는데요. 네. 제가 운 좋게 그 기회를 좀 받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단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책을 딱 집어들었냐면요. 네. 제가 요새 스타트업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네. 50 이후에 은퇴를 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스타트업하는 뭔가를 왜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신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스타트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봤고요. 그리고 특히 스타트업 중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주로 30대, 60대니까 그분들에게 좀 너무 어렵지 않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개념도 알려드리고 싶고 막 이래서 요즘에 제가 기경제 특집도 요즘 하고 아, 예, 맞습니다. 계속 하는 중이에요. 예, 예, 예. 그러던 중에 이 책을 딱 보면서 스타트업 망한 게 오,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욕심이었냐면 이 중에 내가 모실 만한 사람 없나? 맞습니다. 제가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예. 딕캠프라는 곳이 있어요. 그 딕캠프가 뭐 하는 데냐면 은행들이 8천억 원을 모아가지고 스타트업들 지원하게 만든 재단이거든요. 그 센터장님이랑 제가 한 10년 정도 알고 지냈던 분이거든요. 이분도 나름 뭐 금융업계 있고 되게 보수적인 데 계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자기가 처음에 센터장을 하시면서 보니까 너무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완전 벤처들만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고구조도 다르고 그쵸. 그분 말씀인데 결정적으로 달의 뒷면, 뭐 동전 뒷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앞면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 거냐. 뒷면도 좀 한번 봐봐라 하셔가지고 그분도 그걸 보셨구나. 네,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봐서 제가 그 센터에 딕캠프라는 곳에 대외협력 뭐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거를 직함을 하나 받아가지고요. 1년 동안 약간 뭐 아르바이트라면 아르바이트 개념의 연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런 거 하다 보면서 많은 스타트업들 만나게 됐죠. 네. 조금 만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아, 이렇게 세보진 않았는데요. 그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 명함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 명함 두꺼운 통으로 한 세 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엄청 만났네. 몇백 명 만나신 거네. 예, 엄청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 중에 40군데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책을 꼭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제가 1년 동안 연수를 받고 좀 돌아와서도 계속 뭐 비슷한 걸 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또 어떻게 사내벤처를 하게 됐으니 제 스스로 좀 정리하면서 그렇지. 그동안 얻었던 거를 좀 다시 한번 곱씹어보자 개념으로 한번 책을 쓰게 됐습니다.
되게 책을 정리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든 게, 여러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 파트는 다섯 명 정도가 소개되어 있는데, 대기업을 뛰쳐나와서 스타트업을 한 사람만 모아놨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 내가 너무 아이디어가 분출해서 내가 대학을 왜 다녀야 돼? 나 지금 당장 나가서 나 빨리 이 아이디어를 구현해서 뭔가 사업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 실물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어. 내 꿈의 실체를. 그래서 학생 창업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파트는 한국은 너무 좋아. 5천만 시장 갖고 왔는데 나는 해외로, 처음부터 어차피 디지털, 어차피 플랫폼이니까 나는 해외로 나갈래. 이런 분들을 또 소개해 주셨고요. 네 번째는, 이건 아마존이 반했다. 아마존이 반했다라는 걸 보니까 이게 그 뭐라는 거죠? 아마존 쇼핑몰. 쇼핑몰 관련한. 네. 네. 아마존이니까 쇼핑몰 관련한 스타트업. 이거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가 아이디어만으로 세상에 없던 첫 번째 아이디어. 이거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원래 있었던 건데 알고 보면 그거 있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야, 원래는 있었어. 그렇지. 근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회계 애플리케이션.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기술로 돈을 바꿔라 그랬어요. 이 중에, 네. 이 중에 제일 소개해 주시고 싶은 분들 파트 중에서 딱 아무래도 쉬운 걸로 좀 꼽아보세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아마존 이게 쪽이랑 여기 왜냐면, 아마존 여기서 나도 혹시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해볼까 맞아. 하는 분들이 가장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막 어떤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 너무 머리 아프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하는데 그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나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거든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셋 아이가 셋이에요. 야, 아이 셋. 아이 셋 예. 엄마의 프리미엄 생필품 쇼핑몰이에요. 예. 그 헤리티지 벤처스의 김지우 예. 대표. 예. 네. 이분이 사실 저기 쇼핑몰 그 이베이의 MD 출신이세요. 육아휴직 기간에 뭔가 일을 좀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이란 데 이제 그 창업교육을 가셨어요. 창업교육을 가셔가지고 가서 이런저런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오셔서 이제 하는 수업이었는데 대표님의 한 분이 그냥 뭐 시험삼아 네. 각자 갖고 있는 아이템으로 한번 창업계획서를 만들어봐라 했대요. 이분도 그냥 뭐 만들어보라니까 한번 만들어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내가 생필품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들 생리대라든가 네. 기저귀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분은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물론 좀 바탕이 됐긴 했지만 네, 네, 네. 소량이라도 만들었어요. 만들어보고 그거를 제휴된 뭐 쇼핑몰 같은 데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팔아보고. 아니 근데 예. 제조를 어떻게 해요? 안 해본 사람이. 제조는 요즘 정말 이 제조만 하시는 공장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뭐 이렇게 MD로서 예전에 갖고 있던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국내보다는 이제 중국 공장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분이 계속 이제 그 회사에 적을 유지하고 휴식 상태에서 물건을 네. 계속 파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기저귀를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아 이것도 되네? 그 다음에 행리대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점점 연관적으로 넓혀가시다가 네. 넓혀가시다가 회사가 안정되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회사를 나오신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는 얼마든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일을 시작하신 거는 한 3년 네. 정도 됐는데 네. 회사를 나오신 건 한 1년 정도? 그 정도 된 거예요. 예. 물론 이제 휴직 기간을 계속 유지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죠. 예. 많은 직장인들이 분들이 이제 내가 나가서 내 이 광야에서 내가 이 하다가 혹시 망하면 어떡할까 막 그런 창업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한번 해보라는 분들이 다들 그 말씀을 하세요. 일단 작게라도 시작을 해라. 처음에 출발이 시작이 그랬죠. 뭔가 예, 예. 남의 얘기를 듣고 예, 예. 자극을 받지 않으면 예, 예. 어떻게 스타트 하겠어요. 그동안에 이게 살아오신 그 습관들이 배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뭔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창업에 성공하신 것 같아요. 예. 어때요? 자리 좀 잡았어요? 예. 이미 뭐 매출이 이제 뭐 수백억대로 가시고요. 아, 진짜? 예. 예, 예. 와. 그게 이제 일때 이분의 퀀텀 점프는 그 아마존에서 입점해서 그 아마존에서 이제 글로벌 유통을 하시면서 이제 점프가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사가 이제 되니까 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다니던 회사도 퇴사를 하신 거고요. 예.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저 여기서 엄청 궁금한 거 사실 네.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예. 다 알고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무럭무럭 배워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 MD로 시작을 하셨지만 또 다른 네. 경단녀 출신의 창업자가 계세요. 베이비키스라는 그 보온식판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보온식판. 네, 보온식판이 뭐냐면 애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애들 밥 먹이기가 이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먹죠. 막 장난치고 네. 하다 보면 애, 그러면 또 음식이 너무 식으니까 네. 또 전자레인지 또 데워야 되고 네. 또 데워야 되고 막 그게 네. 반복을 하는데 네. 이분은 그 이게 자기가 애를 키워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식판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제품을 개발을 하신 거예요. 진짜? 50도에서 60도 그 정도 온도로 그 식판의 음식의 온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식판을 본인이 개발을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데워도 돼요. 밥이랑 국만 데워도 되고 예를 들어서 나물 같은 거는 차가워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데우지 않고 이렇게 부분 데울 수 있는 그리고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식판이에요. 근데 우와. 이분이 그 문과 출신이세요. 그리고 전에 증권사에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뭐 네. 금융 뜨고 이러는 것도 하나도 몰랐는데 하나도 모르죠. 하나도 어디 모르죠. 찾아가서 이걸 한 거야? 하나도 그러지? 모르는데 자기가 이제 기초 아이디어만 가지고 네. OEM 공장에 찾아가서 어머나. OEM 공장의 기술자 개발자 분들은 딱 얘기를 들으면 이 정도 개발하는데 도가 트신 분들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거를 아이템만 전달하고 아이디어만 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저작권과 그런 거는 최초 아이디어를 내고 의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치. 이분의 제품이 되는 거죠. 이분의 제품이죠. 네, 네. 세상에. 그러면 이게 염분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식판 그런 것도 이제 그 다음 제품으로 이제 개발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그 옆에서 이제 잠깐 정리해 보면 스타트업을 이렇게 보시면서 느낀 거는 고생은 하죠. 네. 그죠? 네. 어떤 고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그 일을 일이 생기면 일을 겁내하지 않고 절대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하고 일을 절대 미루지 않고 그런 공통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근데 50대, 60대도 그렇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0대, 60대에도 창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물론 뭐 제2의 인생을 뭐 고민하다가 창업하신 분도 있지만 네. 보통은 내가 뭐 굳이 뭐 내 노후를 위해서 창업해야지 그런 것보다는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기존에 가져왔던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아이디어들 실현을 못하면 너무 후회가 들 것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느니 그래도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걸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진짜 아이디어로 네. 돈 번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줘보세요. 더 트라이브라는 더 트라이브. 회사가 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네. 6개월마다 차 바꿔 타세요? 예, 그 뭐예요? 대표님은 차 타시면 얼마 만에 바꾸세요? 3년이요. 아, 3년. 대표님 같은 분이 너무 괜찮았어요. 장난이 아니게 다녀요. 한 달에 아. 막 옛날에 같으면 예. 한 달에 막 5천, 6천 킬로 다녀요. 아. 그래서 3년이면은 어마어마해요, 저는. 아, 네. 아 그게 많이 다녀서 그러신 거구나. 네, 네. 근데 이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1년 만에 차를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 그 왜냐면 내가 새 차든 중고차를 사서 1년 타다가 팔고 또 사고 또 사고 계속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약간 그 소유와 공유의 중간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너 그 차 사지 말고 그냥 렌터카에서 해라. 근데 다른 차를 또 타기는 싫다는 거예요. 나는 좀 자주 차를 바꿔 타고 싶은 거지 내 차로 바꿔 타고 싶은 있다는 건데 그렇지. 한 달에 네. 한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내면 네. 그 차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속 바꿔 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낸 거예요. 근데 6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약간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차량 할부 대금보다도 오히려 낮거든요. 웬만한 차에 특히 이거는 수입차 위주예요. 예를 들어서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에를 월 70만원에 탈 수 있는 약간 그런 서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내가 기왕 그냥 할부 낼 거 이거 그거보다 더 싸게 내가 좋은 내가 원하는 차를 바꿔 타자 그거를 그 니즈를 공략을 한 거예요. 여러 차 돌려가면서 이거 차 부패 회사네? 아 그렇죠. 소유는 없어. 근데 그렇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내 차처럼 타지만 그 내 차가 아니고 타고 반납해서 또 다른 좋은 차가 올라오면 또 그 차로 또 내가 타면 되는 차의 거예요. 구독 서비스네요. 그렇죠. 차의 구독 서비스를 이렇게 내놓으신 거죠. 예. 참 재밌어요. 안 쓰는 물건 집으로 찾아가서 사드립니다. 신개념 중고맙 아,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네. 내가 신청을 하면 업체가 저희 집을 찾아와요. 그래서 그 업체가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가져가요. 나 저한테 돈을 주고. 저한테 돈 주고 사가는 거죠. 미리 선지급하고? 네, 돈 주고 사가고, 그 다음에 그 업체는 그 물건을 자기 몰에서 올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한테 그 중고 물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점은 집으로 찾아오니까 간편하고 네. 그 다음에 안 팔릴 것 같은 것까지 일괄해서 팔 수 있으니까 되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선호하시냐면
애 키우다가 어느 정도 애가 큰지 네네네 그 다음에 이사 갈 때 특히 애가 어느 정도 크면은 애기 물품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잖아요. 동네 중고 가게도 있긴 한데 예예 예. 막 의자 이거 막 몇십만 원 줬는데 가져갈 때 막 아, 2만 원 그러면 너무 그래.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가격을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게 하는 게 내부적으로 가격 결정 시스템이 있으세요. 아~ 그래서 비슷한 물품이 그 빨리 팔리면 그 다음에 그 물품을 올리신 분한테는 가격을 높게 올라가요. 아~ 약간 그런 걸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가격 그 시스템 만드셨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 약간의 아날로그가 끼니까 더 편리해지면서 예, 예, 예. 깔끔해지네 예, 사업 아이템이 예, 예, 예.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스타트업 네. 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예. 막 급하게 할 생각 하지 말고 네, 그러나 예. 공부하고 예, 내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예. 애 키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 예. 스타트업이 예, 예. 한 20년 키우면 쓸만하잖아요. 애들도 그래서 정말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다들 달라진 세상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지만 네. 오히려 옛날에 완전 오프라인 기반인 것보다는 네. 오히려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데는 더 좋은 세상이 됐다. 그죠? 네. 예, 예. 그 생각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 저기 나는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스타트업을 혹시 하시고자 하는 분에게 그 많은 스타트업을 만나시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 딱 이렇게 뭐 용기를 가지시건 뭐 이렇게 하실 말씀, 부탁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 사업의 시작이라면 끝은 저도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본 사람들 그냥 결국 관심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 의외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내 일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뭐 쿠팡 하는데 이게 이 음식을 어디서 가장 맛있게 하는지 그다음에 뭐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스타트업분들 어떤 대표님들 만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시장이 어떻게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가 어떻고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거 질문을 던져보면 아 그냥 제 제품만 잘 만들면 되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아... 그게 평소에 아이템 잡을 때도 마찬가지만 내가 평소에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에 관심이 많아야 좋은 아이템을 선정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 내 일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또 이거는 어떻게 좀 더 개발시켜 볼까? 업그레이드 해볼까? 그런 고민을 해야 계속 좋은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 성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계속 그 발전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네. 이렇게 좋은 책 쓰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네. 정보를 한꺼번에 쫙 정리해 주셔서 네, 역시 네. 기자 출신답게 네. 근데 지금 하시는 네. 이 벤처 사업도 잘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저자분께서 우리 박유연 저 처음에 이 책 보고 여잔 줄 알았다가 들어가 봤더니 아내에게 감사한다 그래서 남자야? 그랬는데 이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10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게임을 해야죠. 1, 2, 3, 4 이 네 개의 사례를 드릴 테니까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배짱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다. 나는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다. 나는 생각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다. 나는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오케이. 자 여러분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이 책의 제목을 적어주시면 여러분 10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이 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나에게 자극을 주는 거. 여러분 자극이 있을 때마다 꼭 성장하시고 원하는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유연 저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